예, 이 와중에 여권에서 나온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재조사 재심 주장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. 법원이 재조사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한 데 이어서 민주당 내 법조인 출신 의원 중심으로 여당이 법치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추미애 장관이 법무장관이기를 포기했다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. 107석 거대 여당이 무소불위의 힘으로 밀어붙이기에 나섰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. 서주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을 검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회유가 있었다는 한만호 전 대표의 비망록 내용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민변 출신인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.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. 맞습니까? 공수처의 판단에 달린 문제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공수처가 재수사할 경우 당시 수사 검사와 재판을 했던 판사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김태년 원내대표도 사건의 출발에 정치적 의도가 없었는지 주목하게 된다며 재조사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. 하지만 당내 율사 출신 의원들은 집권 여당이 법치를 부정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우려했습니다. 법원이 논란이 된 비망록을 증거로 채택해 유죄를 확정했는데 그 판단을 뒤집겠다는 건 법치 부정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겁니다. 한 전 총리 사건의 재조사 요구가 사면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지만 민주당은 잘못된 수사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일 뿐이라며 일축했습니다. 국민의당 권은희 최고위원은 재조사 필요성에 동조했던 추미애 법무장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. 이 행태가 바로 사법농단의 모습입니다. 형사가 사법체계를 흔드는 여당의 의혹 제기에 맞장구를 치고 있는 추미애 장관은 사퇴해야 합니다. TV조선 서주민입니다.